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소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절대 지가리라 주위에 쏟아라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33년경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으로 33세 된 한 청년이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집니다. 이 청년은 머리에 가시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가시는 우리나라 일반 가시하고는 다릅니다. 대단히 가시가 강하고 손가락만은 굉장히 긴 가시입니다. 머리에 씌워진 이 가시는 수십 개의 가시가 머리에 씌워져서 피부 속 깊이 박혀 있습니다. 얼굴에서 피를 타고 흘러내리는 이 피는 발끝까지 계속해서 떨어지고 피로 인해서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만큼 처참한 이 피투성이의 이 청년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다가 계속 쓰러질 때 뒤에서 한 군병이 채찍을 가지고 사정없이 이 청년의 덩어리를 후려쳤습니다. 한 번 후려친 것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닌 수십 번을 계속해서 후려칠 때 당시에 로마 군병들이 가지고 있는 채찍 끝에는 납덩어리 같은 이물질이 달려 있습니다. 낚시 바늘같이 되어 있습니다. 때릴 때마다 이 채찍 끝에 있는 이 낚시 바늘 같은 것들이 피부를 깊이 파고 들어가서 살점을 다 뜯어냅니다. 피가 사방으로 튑니다. 때로는 이 채찍 끝에는 짐승 뼈를 가지고 갈아서 낚시 바늘 같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도착했을 때에 노바의 군병들이 십자가를 눕혀놓고 마치 근래처럼 너덜너덜해진 이 청년의 덩어리가 상처투성인 덩어리를 강제로 십자가에 눕혔습니다. 양손을 벌리고 대못을 양손에 박았습니다. 천지가 진동하는 이 청년의 절규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발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바로 세웠을 때 육중한 이 몸은 못 박힌 그대로 흘러내렸습니다. 군병이 와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어느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창이 사람의 심장까지 도달할 만큼 이 창은 깊숙이 박혔다고 했습니다.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비웃음,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겉옷을 벗겼고 속옷을 제비 뽑고 주먹으로 사정없이 이 청년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습니다. 온몸이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분이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분명 이분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분은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천지 창조를 바로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본 하나님 본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본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6시간 동안 계셨습니다. 6시간 동안 계시는 동안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을 보면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제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서 몇 시간 동안 계셨는지를 증명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 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으로 덮이매 제 9시까지 계속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9시는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씀드릴 때 오후 3시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씀드리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까지 6시간 계셨습니다. 3시간은 오전은 환한 낮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6시부터 제 9시까지는 온 땅이 흑암으로 어둠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캄캄한 이 어둠 속에서 예수님은 6시간 동안 7가지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7가지 하신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시는 완결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인된 당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하기를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음과 같이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천하 사람들, 인류 역사 시작된 이래로 인류 역사 끝날 때까지 오직 구원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한마디로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는 구원이란 뜻입니다.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목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는 최초의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 이 사람들을 죄를 짓게 만들었던 뱀, 이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곧 사단 마귀라고 했습니다. 이 사단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요한일서 3장 8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성경 전체에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3장 34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먼저 하신 첫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들, 주먹질하는 사람들,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는 그분의 옷을 벗겨내는 사람들, 침을 뱉고 비웃는 사람들, 모서리 가지고 주님 손에 발에 받는 사람들, 창으로 그들 찌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다음 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사하여 달라는 이 말씀은 저들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첫 마디를 십자가에서 하시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죄인을 향한 용서와 사랑의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사하여 달라는 이 말씀은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이 죄를 지워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지금 그 죄인들을 저들을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 지금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내 십자가에 못 박혔나이다.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지금 누가 못 박혀야 됩니까? 정작 죄인 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대신 그 죄값을 갚으시려고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죄를 대신 갚겠나이다. 나를 통해서 내가 죄를 대신 갚고 그 죄를 제가 담당해서 제가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그러니 저 백성들을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을 사랑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주님의 첫 번째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그리고 갈라디아 6장 14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 주님이 평소에 공생의 사역기간 동안에 하신 말씀 가운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를 괴롭히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그대로 이루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주님을 죽이는 자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 다니셨습니다. 입으로 하루에 수없이 예수님을 되뇌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흔적이 없다면 가짜입니다. 그 흔적이 어떤 것일까요?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습니까? 창으로 가슴을 찌르는 심장까지 관통하는 내 마음을 찌르는 이런 흔적이 있습니까? 머리에 서신 가시관, 이 흔적이 있나요? 어떤 흔적인가요? 이 흔적은 바로 용서와 사랑의 흔적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 그 흔적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직분을 자랑합니다. 오래 믿었다고 합니다. 모태 신앙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용서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으로 남아있는 예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교회 안에 보면 싸늘하게만 합니다. 냉랭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떤 벽인가요? 미움의 벽, 질투의 벽, 시기의 벽, 분쟁의 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이것을 허물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 이 벽이 사방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는 입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모습을 보면서 진정으로 주님의 그 사랑, 그 용서의 모습을 나도 가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두 번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주님이 서 계신 하늘과 땅 사이에 세워진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옆에 우편강도 좌편강도가 있었습니다. 좌편강도는 주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편에 있던 이 강도가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우편 강도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하신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제 잠시 후에 운명하십니다. 그런데 온몸은 피로 범벅이 되어서 뜨거운 태양열로 인해서 피는 마를 대로 말라버렸습니다. 상처난 온몸에 이 피가 마르면서 상처가 더 깊이 깊이 쑤시고 아프기만 합니다. 정신이 아득아득해집니다. 몽롱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한 영혼을 위한 이 구원의 비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 세미나 해서 전도합니까? 내가 주님의 심장,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에게 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 말 한마디 예수 이야기 속에 주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달 아니면 하루 몇 시간 동안에도 세상 소리는 수없이 쏟아내지만 예수 소리 한마디 못합니다. 왜 그 얘기 못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부끄러운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당히 보십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 있게 나를 보고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우리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도하러 왔다. 주님의 관심은 전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심은 전혀 그러한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과 마음이 내 마음이 합해져야 되는데 전혀 주님이라는 관심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어도 전부 세속적인 것만 구합니다. 육신에 썩어질 것들, 잠시 있다 떠나가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땅에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은 것을 채우고 싶고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이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가복음 5장 13절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대 귀신이라 했습니다. 이 군대란 말은 원어에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레기온. 이 레기온이라는 이 단어는 로마 시대 때의 군대 용어입니다. 이 레기온이란 이 용어는 어떤 군대 용어이냐면 군단 병력을 이야기할 때 레기온이라고 말합니다. 약 3,000명에서 6,000명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군대 귀신이라 하시나 레기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 몸에 무수한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마가복음 5장 13절에는 그 지역에 2,000마리가 되는 돼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몸에서 나가라고 했을 때에 이 군대 귀신이 하는 말이 다음 같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저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주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때 군대 귀신들이 2,000마리가 되는 돼지 떼에게 다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숫자가 많았길래 2,000마리 돼지 떼에게 들어가서 그들은 한결같이 바다로 들어가서 몰살당했습니다. 돼지가 다 죽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 지금 어디 있습니까? 돼지 2,000마리면 큰 재산입니다. 한 마리에 30만 원 계산을 해도 2,000마리면 6억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50만 원을 한 마리당 계산하면 10억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막대한 재물, 돈에 대해서 관심 두지 않습니다. 어디에 관심 두십니까? 한 사람, 그 사람 살리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한 영혼이 더 귀합니다. 돼지 2,000마리는 우리 주님 포기했습니다. 대신에 한 영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환경이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너무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평소에 주님 가까이 오지 않던 사람이 사업이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면 환경은 물론 고난이지만 당신의 영혼은 축복받았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고 어떤 분은 몸이 아파서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 분명 영혼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첫 번째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사신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우편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이 두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십자가 밑에 몇 사람의 여인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남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유일하게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온 제자였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제자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예수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장시간 동안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정신이 혼미해지는 이런 상황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실 때에 그곳에 마리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주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서 있는 예수님의 사랑한 제자를 가르치면서 여자여 아들입니다. 이 말씀은 이 사람을 아들로 삼으십시오. 양자로 소개했습니다. 왜 여기서 어머니라고 안 부를까요? 왜 여자여라고 부릅니까? 이후에 예수님은 마리아를 향해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떠나시면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이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를 양자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27절에 보게 되면 이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마리아와 사도 요한을 모자 삼아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떠나시기 전에 마리아를 누가 봉양해 줄 것을 이 사랑한 제자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사랑한 제자에게 마리아를 돌봐줄 것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을 보게 되면 이때로부터 제자가 그 사랑하는 제자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마리아에게 친자식이 없습니까?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태어나신 이후에 마리아와 남편 요셉 사이에 정상적으로 부부관계를 통해서 많은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왜 제자에게 마리아를 돌봐줄 것을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누가복음 2장 35절 말씀과 마태복음 13장 55절과 56절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1절과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예수님 태어나시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마리아를 향하여 칼이 너 마음을 찌를 것이다. 그리고 아픔을 겪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신 후에 출산하고 난 후 평생을 이 마리아는 칼이 그 마음을 찌르듯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누가복음 이 말씀이 있고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에게 내 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아들들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그리고 요셉 그리고 시몬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 가운데 유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 이름을 보면 성경에 여러 사람들 이름이 동일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시대에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마리아의 아들들이 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강조하기를 마태복음 13장 56절에 보면 성경은 그에게는 누이들이 있었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딸들이 있었습니다. 몇 명인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수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여러 명의 딸들을 낳았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에게는 이런 많은 자녀가 있는데 왜 굳이 어머니를 한 사람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을까요? 이렇게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추론을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잉태하시고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도 하신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같은 마리아 몸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다른 자식들하고는 근본이 다릅니다. 당연히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극진하게 섬기고 헌신했을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는 여러 자녀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무엇이라고 말해도 그들은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하기를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철저했지만 배척했는지 모릅니다. 십자가 현장에 이들의 모습은 한 사람도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리아를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는 것은 그 봉양을 부탁하는 것은 어쩌면 그들은 마리아를 어머니 취급을 하지 않고 그들은
마리아를 돌보지 않으려고 마리아를 버려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마리아를 그 제자에게 봉양을 해주도록 부탁하는 것은 한 가지 대단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이 십자가 밑에까지 따른 사람이 누구인가요?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한 사람만 제자가 따라왔습니다. 마리아가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 십자가 현장은 대단히 위험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곳입니다. 같은 무리로 만약에 인정이 되면 똑같이 죽음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십자가 밑까지 따라오는 이 마리아 같은 사람, 그리고 사도 요한 같은 사람, 주님은 이 사람들을 축복을 하시고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라도 마리아를 염려하시는, 그리고 그 마리아를 제자에게 부탁하시는 이 모습 속에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세상에 무엇을 많은 가문이 있을로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끝까지 가십시오.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따라간다는 것이 결코 낭만은 아닙니다. 고난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마지막 자리에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사하실까요? 힘냅시다. 다시 인사하세요. 고난을 이깁시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자여, 이렇게 말씀한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왜 어머니라고 안 부르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어머니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도 어머니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마리아는 대단히 훌륭한 여자는 틀림없습니다. 대단히 존경받을 만한 여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런 신은 아닙니다. 평범한 한 여인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 11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 그 모친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보고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마리아는 예배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예배 대상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분만이 경배 받으셔야 되고 그분만이 예배를 받으셔야 될 뿐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천사가 찾아와서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첫 마디가 은혜 받은 자여, 너는 은혜 주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도 은혜 받아야 살아가는 평범한 한 사람의 여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왜 그렇게 성스럽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몸을 통해서 태어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을 떠나시는 우리 주님은 더 이상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만이 전재전능하시고 그분만이 천국의 주인이 되십니다. 네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네 번째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때가 오후 시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오전에는 환한 대낮에 하신 말씀이며 이제 네 번째 하신 이 말씀부터는 일곱 번째까지는 오후에 어둠 속에서 십자가 위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 번째 들려오는 마태복음 27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한글로 번역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왜 계십니까? 주님, 당신 스스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이유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죄인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를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버림받았던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가 버림받은 이 죄인이,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은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은 우리의 죄를 다 그분이 짊어지시고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저 죄인된 하나님 우리 내 백성을 대신해서 내가 죽게 사오니 저들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이 고백이 예수님 하시는 네 번째 하신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내가 버림받았던 내 백성들을 대신해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이란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말씀을 십자가에서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성경은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는 어둠 속에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주님이 목마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주님께서 생수의 강을 공급하시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목마르다고 말씀합니다. 강조합니다. 왜 주님 십자가에 계십니까? 내 죄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우리 주님이 대신 그것을 내가 십자가에서 지고 이 저주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죽게 사오니 우리 성도의 목마름을 목이 마르지 않도록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고백이 우리 주님 기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이 기도가 바로 우리를 향한 기도입니다. 여섯 번째는 어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말씀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는 따라하십시오.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다 했습니다. 여섯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나요? 하나님 아버지 뜻을 가지고 내려오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단을 심판하시고 죄인된 백성을 구원하신 이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능력의 십자가이며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까? 성경 말씀의 민수기 21장 6절과 8절에서 9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민수기 21장 6절에 모세가 장대에 노뱀 든 사건, 이 사건을 가르쳐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모세가 뱀을 나무에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다 영생하리라. 나무에 누가 달려 있습니까? 뱀이 달려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 계시록 12장 9절에 이 뱀을 사단 마귀로 의미하는 이 뱀을 거기 달아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뱀을 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죄짓게 만들었던 이 뱀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것은 회생이 불가능합니다. 뱀의 머리를 깨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뱀을 나무에 달아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마귀를 잡으셔서 마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나는 승리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바로 구원받은 주인공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의 흔적을 가지십시오. 일곱 번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운명하시기 바로 앞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숨지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강조합니다. 십자가에 왜 오르셨습니까? 죄인된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는 이 말씀은 내가 십자가에서 저 사랑한 죄인들을 위해서 내 백성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 죽게 사오니 그 영혼들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가 그들을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마지막 말씀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그 십자가는 내 구원의 십자가이며 능력의 십자가이며 축복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천국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또 주여,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범사위에 하나님 크신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